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는 검찰이 독한 마음을 먹은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심각한 데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조국 수사와 아울러서 청와대 수사를 병행하고 있는 냄새를 풍깁니다. 아주 강렬한 냄새가 나는데요. 제가 제목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붙인 것은 청와대와 그 꼭대기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준다면 하는 생각은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소개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국의 처 정경심이 차명으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건 검지되어 있는 거죠. 공직자로서 완전 검지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과 다른 또 하나는 검찰이 윤 총경을 비롯해서 윤규근 총경을 비롯해서 그 당시 회식 때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고 그것을 흘린 겁니다. 법무부는, 조국의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을 흘리면 해당자를 불러서 처벌하고 그 자료를 가져오게 해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상을 다 쳐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일, 아니 정확하게는 오늘, 지금 새벽 4시 30분이니까 오늘 날이 새면 9시가 지나면 바로 이 작업을 개시할 텐데, 검찰 꼼짝마라 하고 작업을 개시할 텐데 오늘 흘렸단 말입니다. 마치 전쟁을 치는 것 같고 진검을 들고 양쪽에서 속도전을 벌이는 누구 칼이 빠르냐. 사실은 조국 자체를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참 좋겠지만 이거 어설프게 하다가는 정경심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 어설프게 하다가는 윤 총장이 다쳐버리죠. 영장이 기각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개망신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희한한 사태를 두고 새벽에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사진 아시죠? 이 사진 누가 찍은 것 같습니까? 누가 찍었다, 누가 찍었다 말이 많죠? 이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수사 대상이 되면 정확하게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크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는 그런 냄새가 나죠. 검찰은 버닝썬 윤 총경, 윤구견 총경에 대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민정수석실 회식 참여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검찰에서 조선일보측에 알렸습니다. 검찰은 작년 상반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회식 자리에서 당시 조국 수석과 행정관 윤 총경의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당시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 있는 큐버스 전 대표 정모 씨라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죠. 큐버스가 어딥니까? 큐버스는 WFM하고 직접 관련이 있죠. WFM이 큐버스에다가 8억 원을 세를 쐈잖아요. 8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를 했고 조국 일가족은 WFM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조국이 처가 WFM으로부터 고문료를 1,400만 원을 받았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WFM에 투자를 했고, 그 코링크도 누구 거다? 지금까지는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인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조국의 처 정경심 거다 하는 게 지금 바로 뒤에 나올 거거든요. 제가 보도를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얼개가 이 연결고리가 아주 쉽게 파악이 되죠. 자, 보십시오. 윤 총경이 큐버스에 투자를 했는데, 큐버스는
WFM이 투자한 데고 WFM의 실소유주가 조범동이까지는 나왔고 지금 말씀드릴 뉴스에서는 조범동이가 아니라 정경심일 것이다. 이것이 검찰의 수사 방향인 것이 또 흘러나왔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게임이 어떻게 됩니까? WFM은 2014년 큐브스에 약 8억 원을 투자했고 지난 6일부터 WFM의 새 대표이사로 취직한 사람이 바로 김모 씨가 큐브스에서 사내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또한 WFM은 조국의 처 정경심이 자문료 1,400만 원을 받아 챙긴답니다. 만약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큐브스의 정 전 대표가 맞다면 민정수석실 회의에 민간인인 정모 씨가 참석한 셈이 되고 당시부터 조국과 잘 알고 지냈다는 이야기가 성립되면서 이야기가 확대되게 됩니다. 정모 전 대표는 현재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윤총경 뒤를 봐줬던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정모 전 대표의 뒤를 봐준 사람은 누군지 한 곳으로 모이죠. 이 포커스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입니다. 이거는 3부, 2부까지. 지금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를 구속한 데는 2부고 이거는 형사 3부입니다. 형사 3부는 윤총경과 조국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은 인물이 정모 전 대표가 맞는지 다각도로 확인 중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저쪽에 누굽니까? 저쪽이 임종석이죠. 요쪽이 누굽니까? 요쪽이 조국이죠. 요 중간에는 지금 나온 사진이 아직까지는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누가 찍었느냐? 정모 전 대표가 찍었다면 첫째는 청와대 회식에 민간인이 참여한 셈이 되고 민간인이 참여할 정도의 친분이라면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범죄 혐의에 여러 가지로 연루된 사람이 거기에 참여했다면 피의자가 참여했다면 희한한 일이 발생하겠죠. 이 사진은 지난 6일 조국의 인사청문회 때 야당 의원이 공개한 거죠. 윤총경이라는 사람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빅뱅의 승리 측에 수사 정보를 알아봐 줬다는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돼 온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검찰이 수사합니다. 정모 전 대표의 한 지인은 윤총경을 승리 측에 소개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정모 전 대표다. 자, 보십시다. 빅뱅의 승리가 있고 그 위에 정모 전 대표가 있고 그 위에 윤총경이 있고 그 위에 조국이 있고 그 위에 임종석이가 있고 쪼르륵 그림이 그려지죠. 거꾸로 한번 볼까요?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윤총경, 정모 대표, 빅뱅의 승리. 이렇게 위아래로 쪼르륵 링크가 되죠. 검찰은 윤총경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조선일보 측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윤총경에 대해서 조국 가족 펀드 관련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면 사태의 파장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라고 조선일보는 썼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은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정모 전 대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아니라 하더라도 정모 전 대표와 윤총경의 관계 등은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건 뭡니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조국과 가족 펀드 관련 단서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국 관련 수사는 광범위하게 쳐다봐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뉴스 하나가 왕창 큰 게 연결이 됩니다.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정모, 이게 정경심 교수의 동생입니다. 정모. 이 사람이 보나미 시스템이라는 데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분인데 나이는 56살이고 정모 상무가 매입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5억 원어치 주식을 정경심이가 자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빌려줬다. 그런데 빌려준 것이 아니고 정경심이가 직접 차명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 이래 되면 어째 됩니까?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죠. 그러면 검찰은 이런 자료를 어디서 확보했을까요? 조범동이가 풀었을까요? 오늘 구속된 조범동이가 그것을 풀었을까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은 뭘 가지고 있다? 예. 조국이 집 자택 압수수색도 안 했는데 호박이 능굴채 굴러 들어온 것이 한국투자증권의 직원이 이 하드디스크를 갈아주겠다고 빼가지고 모 스포츠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이 하니까 낼름 검찰한테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줘버렸잖아요. 그게 포렌식이 끝난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포렌식은 지금쯤 끝났을 때죠. 포렌식이 하루 이틀 그러니까 끝났고 분석에 지금 한참 들어가 있을 텐데 분석 결과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냐. 즉 정경심이가 직접 차명으로 자기 동생 이름으로 주식을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 증거는 아마 그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됐다면 조국은 꼴로 가는 거네요. 이런 겁나는 소식을 왜 오늘 새벽에 흘렸을까요? 왜 오늘 새벽에 흘러나왔을까요? 내일 아침 9시면, 아니, 오늘 아침 9시면 조국이 출근하자마자 검찰한테 어떤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수사 상황을 공표하지 마라. 피의 사실 공표죄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정립해서 만약에 공표하게 되면은 수사 검사를 직접 법무부에서 불러서 사건 내용을 쳐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자기가 직접 쳐다보면서 피의 사실 공표죄를 명분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4시와 9시.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그래, 해봐라. 니 모가지를 끌어오겠다. 이거 아닙니까? 니 모가지 딱 우리가 잡고 있다. 이제는 그런 짓할 생각하지 마라. 숨도 쉬지 마라. 이런 경고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판 붙은 거죠. 완판 붙었다고 볼 때는, 자, 한쪽으로는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한쪽으로는 조국의 숨통을 확 긁어매는 듯한 인상을 주죠. 정경심의 동생 정모 상무는 지난해 7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운용한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 거기에다가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돈의 일부도 누구한테 빌린 거다? 정경심, 즉 조국의 차한테서 빌린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15일 어제 정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피의자 신분, 참고인 신분이 아닙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지분 매입과 블루펀드 투자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동생의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 매입 자금을 제공하고 같은 해 7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블루펀드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불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을 하면 형사 문제입니다. 구속까지 갈 수 있는 형사 문제입니다. 앞서서 정경심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진술 하나하나가 누구 목을 조른다? 정경심 교수의 목도 조르지만 조국이 목을 조르고 있는 거죠.
검찰은 또 2016년 2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설립 초기부터 관여를 하고 이 회사의 총괄 대표를 지낸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구속영장을 시청했죠. 검찰에 따르면 조범동 씨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투자한 중소업체 웰스 CNT 회사 돈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횡령이라는 게 웃기는 게 돈 자본 투자 해주고 그 돈 도로 다 빼가 일로 또 돌리고 또 빼가 일로 돌리다 보니까 여기서 뺀 거 여기서 뺀 거 여기서 뺀 게 다 횡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횡령해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겠다고 이것을 횡령했다면 조범동이가 뒤집어써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그것을 지시하거나 또는 돈을 댄 사람이 뒤집어써야 되겠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특히 검찰은 조범동 씨가 웰스 CNT로부터 2017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10억 원의 수표를 받아가지고 수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명동 사채 시장에서 깡을 해가지고 현금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추적 중입니다. 사용처가 어딜까요? 여러분 짐작되시죠? 뱅글뱅글뱅글 돌리는데 썼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조범동이 지를 위해 썼겠습니까? 돈 출처가 자기가 아닐 수가 있는데. 검찰은 조범동 씨의 신병 확보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거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발부되는 대로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이미 기소된 사무소 위조 혐의 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 사안이 점점 커지고 있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쳐다보는 관점을 어디로 둘 것이냐. 검찰이 어디까지를 겨냥하고 있을까? 검찰의 칼끝이 단순히 조국의 턱 밑을 겨누느냐, 청와대의 턱 밑을 겨누느냐, 청와대 주인의 턱 밑을 겨누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여파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디까지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끝까지 가줄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일단 이 영상의 제목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